누나 마트 왔거든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은 야외 콘텐츠를 계획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급하게 집을 가는 중입니다. 보자. 야, 햇반 있다고. 아니, 냅두면 다 먹어요, 결국에. 그렇긴 해. 그리고 오늘 뭐야?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무슨 살이야? 치맛살? 왜요? 난 몰라, 뭔지. 나도 몰라. 아무튼 뭐 이거 먹을 건데, 먹기 전에 상황 설명을 해줘요. 제가 오면서 설명하긴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이거든요. 기념하는 건 아니고 데이트 코스 뭐 돌아다니는 거 그거를 좀 사부작 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렇게 비가 후두둑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제가 또 비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나갈 수 없다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 날씨가. 아니 그래도 오늘은 좀 약간 특별한 것도 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뭔데? 우리가 옛날 쇼츠 영상 올린 것 중에 라면 먹고 있고 나 머리 때린 거 기억나죠? 그 꽁트에서 보면 누나 이렇게 목에 키스마크 논란이 좀 생겼어요. 무슨 키스마크 논란이야. 아무튼 그거에 대한 진실 한번 파헤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야 결국에는 내 썰로 그냥 떠들... 나 브루스타 챙기러 가죠. 배가 고파요. 야, 뭐 벌써 6시 반, 10분 그거만 꼬면 어떻게 철판도 갖고 오고 해야지. 그게 우리 집에 있었나? 아, 여기 있다. 아, 요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뭔데? 제가 또 찌개 없으면 밥을 안 먹어가지고. 먹지 마, 그러면. 아, 왜?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4일째 연속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4일 연속 보는데 어떻게 촬영분이 없냐고. 누가 이렇게 빼돌린 거 아니야? 진짜? 아, 영상 빼돌린다고? 아니,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 영상이 맨날 모자라. 너 일부러, 어? 나 올해 여러 번 보고 싶어가지고. 어? 요즘 너무 억울해요. PD가 뭐 자꾸 사심 채운대요, 누나한테. 너 다른 회사 가봐, 어? 지금 얼마나 너 지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 그거 알아요? 다른 회사 갔어. 오늘 쳤어요. 오늘은 5월 5일 공휴일이다. 야, 네? 평생 시계. 아니 맨날 뭐 맨날 아니야 죄송해요. 뭐야? 와 기가 막히다 누나 예능 이거 건전지 일부. 아우 야 시끄럽다 야. 알았어. 예능신이 좀 있나봐. 어우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야. 여기 떡하고 문 여는 게 있는데 왜 굳이 힘을 줄까? 뭐라 그랬냐? AA요 누나. 오케이 됐습니다. 됐다. 배고파요 근데 지금? 아니 사실 난 그렇게까지 배가 안 고파. 그러면 우리 쇼츠 좀 몇 개 찍고 밥 먹을까요 애초에? 아니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 왜 매번 뭐 쇼츠 찍고 밥 먹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쇼츠 찍을까요? 그럼 저거 왜 끓여놨니? 지금 끄면 되지. 일을 두 번 시킨다니까 진짜로. 야 근데 쇼츠는 밖에서 찍어야 맛있는데 또 집에서 찍을 수 있는 거 한 두어 개면 먼저 찍죠. 일단 우리 그 트월킹 챌린지 있잖아요. 저번부터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너 트월킹 출 줄 알아요? 당연하지 마. 오! 카디비다 카디비! 누나가 왜 트월킹 자세 하니까 왜 안 섹시하지? 야! 지금 안 섹시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 거기서 섹시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뭐가 섹시한 거야? 어떻게 이해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될 뻔했어? 될 뻔했어. 근데 내가 못 찍었어 제대로. 잘 찍어! 너 진짜 죽게 찍으면은. 어떻게 됐어? 뭘 어떻게 됐어요? 안 해. 요즘 뭐 연습하는 춤은 없어요? 루스테라핌. 이건 밖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밥을 찍어. 그래, 추워. 비우니까. 야, 쉬어. 여기를 옆에 내려놔야지, 멍청아. 그럼 너가 하든가. 라고 할 뻔했습니다. 그럼 밥은 뭐 드실 거예요? 나 햇반. 너 혼자 거기서 아무 얘기나 하고 있어봐요. 아무 얘기. 아. 뭐? 뭐라도 얘기하고 있어봐요. 뭐라도. 어제 내가 포스널 컬러를 받았잖니? 그걸 받고 나서 대로 화장을 해봤어. 오. 어때? 나 안 그래도 아까부터 누나가 짜증만 안 했으면 내가 먼저 칭찬부터 나갈 뻔했는데 오늘따라 완전 어려 보여. 어려 보인 수준이 아니라 나 처음에 좀 약간 오늘 이 누나가 겁나 잘 났나? 이런 생각했어. 유독 하이 보여. 오 진짜? 나 퍼스널 컬러대로 화장을 했어 오늘. 누나 이거 깔개 뭐 없나? 깔개? 뭐지? 오케이 해냈어. 뭐야? 그냥 맨손으로 했어. 여차저차 회식 자리가 되었네요. 먼저 먹으면서 딱 얘기할 거. 아까 그 이거 키스마크 하고. 아 그 자꾸 왜 키스마크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니 그거를 보고 키스.
크로스마크를 생각한 사람의 눈이 잘못된 거야, 내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다쳐서 메디폼 붙인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게 키스마크였다 그런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붙이고 나왔겠냐고. 만약에 그게 키스마크였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일단 머리를 안 묶었겠지. 머리를 안 묶고 컨실러를 했겠지, 최대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긴 머리였을 때여가지고 머리에 고데기를 이렇게 한창 했었어요. 머리를 얼마나 예쁘게 하겠다고. 아니 놓쳤어. 이렇게 하다가 손톱이 길어가지고 확 놓쳤더니. 약국을 갔는데 그 약사분께서 아 이거는 물집이 아직 안 잡혔으니까 메디폼 붙이고 그럴 때가 아니다. 화상 연고만 발라도 된다. 화상 연고를 또 열심히 발랐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화상 연고를 발라도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진물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어?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이제 메디폼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흉터가 살짝 있어요, 아직도. 자세히 보면. 아 있네 있네, 붉게 있네. 그치. 언제적 키스마크예요 진짜. 요새 누가 키스마크를 하고 다녀요? 인몰캐시님? 인몰캐시님? 아바리맨은 본 적 있어요? 있어? 진짜 지어내지 말고. 아이스크림 나왔냐? 치마 올리는 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됐었어. 내가 좀 지각을 했어. 큰 길이 있고 약간 샛길이 하나 있어. 그래갖고 내가 샛길로 이제 가고 있었단 말이야. 내 앞에 우리 학교 학생 두 명이 먼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헛뜨닥닥닥닥 뛰는 소리 갑자기 들려. 아 그냥 또 누가 늦어서 뛰나 보다. 큰 발소리가 내 앞에서 멈춰. 내 교복 치마를 진짜 이렇게 진짜 그냥 180도로 있지. 허리까지 이걸 들어서 그냥 여기에 갖다 대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한 1초 정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멍 때리고 어? 이렇게 상황 판단되는 정도.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런 것도 아니고 뒤로 딱 돌았어. 아직도 그 인상착의 기억이 나. 나시 있지. 주황색 나시 같은 걸 입었었어. 크로스백을 메고 반바지에 목양말에 샌들. 아이 뻥튀가. 그때 딱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 저 막 뭐 미친놈 이러면서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 내 앞에 가고 있던 여자애 두 명 있었다 그랬잖아. 뒤로 보더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아, 그 사람이 어 이미 걔는 가고 없고 혼자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아 그 아직도 기억나잖니. 아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나 여고 다녔거든. 가바리맨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무용 시간이 있었거든. 애들이 그 무용실 창문이 이렇게 다 뚫려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막 애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갔는데 차 본넷대 있지. 차 본넷대에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몰랐어서 살짝 이렇게 걸터 앉는 거 있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걸 하고 있었대. 그런 사람들은 얼굴을 까고 그래요? 아니면 얼굴 까? 숨기지도 않아 얼굴을. 네. 가바리맨은 이런 반응을 원하는 거잖아. 그런 반응을 해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돼? 애교? 바나나를 딱 갖고 올까요? 너 배부르니? 아니요. 어떡해. 집에 와서 다 먹으면 돼요. 야 왜 이렇게 조금 사왔어 근데. 누나는 다 먹었지 않아요? 난 다 먹었는데 누나 그래. 너무... 아 누나 맞춰야지. 나를 어떻게 맞춰. 제일 싫은 게 나 편집할 때 누나 안 먹고 나 혼자 먹고 있으면 나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어. 너무 돼지같이 보여서? 돼지가 많이... 잘 안 먹잖아 촬영하면. 내가 이제 누나랑 있으면 초반에는 촬영할 때 아예 안 먹더니 요새는 촬영할 때 잘 먹어 너. 이제 편해졌나 봐. 누나가 좀 편해졌나 보다. 어? 아주 다시 한번 기경을 잡아줘야 되는데 숟가락도 못 들어가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진짜 누나가 할 때 생각나. 처음 밥 먹을 때 누나 먹기 전에 내가 딱 숟가락 떴는데 누나 숟가락으로 탁 날 때렸잖아 이렇게. 내가 뭔데? 어디서 싸가지 없이 이러면서 바로. 와 미쳐 미친놈이다. 야 너 진짜 너 야 아, 니가 아쿠아랑 다른 경우야. 장난이다 장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비도 오고 해서 나가진 못하고 아니 회식을 할 겸 이렇게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오늘 영상 좀 뭐가 없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